물론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세상은 없다 라는 말이 객관적인 세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의식이 작용하지 않아서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세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이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갈팡질팡, 긴가민가 할 때가 많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가 느끼기에 마음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될 만한 책입니다. 저자는 일목스님이신데요. 일주일 후에 인터뷰를 위해 찾아뵐 예정입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목스님의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특성이 있는 현상이고 대상은 마음에 의해 알게 되는 모든 현상을 말하므로 마음과 대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작용할 때 비로소 대상을 알 수 있고 대상에 대하여 알았다는 것은 마음이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의 실상은 마음이 세상을 분별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즉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므로 마음이 작용할 때 세상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세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섯 의식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으므로 여섯 의식이 작용할 때 세상이 있고 여섯 의식이 작용하지 않을 때 세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과 형상이 접촉할 때 눈의식이, 귀와 소리가 접촉할 때 귀의식이, 코와 냄새가 접촉할 때 코의식이, 혀와 맛이 접촉할 때 혀의식이, 몸과 촉감이 접촉할 때 몸의식이, 마음과 법이 접촉할 때 마음의식이 일어남으로써 이것은 산이다, 바다다, 사람이다, 집이다 하며 외부 대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과 형상이 만나서 형상이 눈에 비칩니다. 눈에 비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기절했을 때 전등으로 눈을 비추면 눈에 빛이 비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알 때는 반드시 마음 또는 의식이 작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상이 눈에 비칠 때 마음 또는 눈의식이 작용하는 것을 접촉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과 형상이 접촉할 때 눈의식이 일어나고 눈의식이 일어날 때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냄새, 맛, 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생긴 암 또는 정보, 그 정보에 대한 개념, 견해, 지식 등의 모든 현상을 법이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법은 오감을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그것을 떠올려 생각함으로써 더 자세히 분별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법이 접촉하여 마음 의식이 일어날 때 법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섯 감각 기능과 여섯 대상이 접촉할 때 여섯 의식이 일어나고 여섯 의식을 통해서 여섯 대상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세상은 없다 라는 말이 객관적인 세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의식이 작용하지 않아서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세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기절해 의식이 작용하지 못하여 대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사람에게 세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깨어나서 의식이 작용할 때는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 의식이 없다면 세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각 기능과 대상이 접촉함으로써 의식이 일어날 때는 세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현상들, 즉 여섯 대상과 여섯 감각 기능이 접촉함으로써 여섯 의식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세상이 펼쳐지고 여섯 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섯 의식은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이므로 한마디로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조건을 의지해 일어난다고 이해합니다. 조건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의지해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여 조건이라 합니다. 더구나 조건을 의지한다는 말은 조건이 있을 때 결과가 일어나고 조건이 없을 때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접촉이 있을 때 의식이 일어나고 접촉이 없을 때 의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생겨난 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접촉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접촉이 조건이라면 의식은 조건 따라 생긴 법입니다. 이렇게 조건뿐 아니라 조건 따라 생긴 법, 마음이죠. 조건 따라 생긴 법을 함께 나타내면 조건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지 조건만 말하지 않고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인과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할 때는 연기라고 부르고 오직 접촉만 말할 때는 조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현상이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면 괴로움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친구 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음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바깥 대상 때문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때문일까요? 마음 때문이라면 어떤 마음이 행복을 주고 어떤 마음이 괴로움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해로운 마음의 뿌리가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집착하는 마음인데 이 집착을 통해 얻은 성취감을 기쁨과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을 의지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상실감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죠. 또 성취하지 못해도 그 상황 자체를 싫어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집착이 클수록 이 고통도 함께 커지게 되는 거죠. 성냄은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성냄이 일어나면 대상을 향해 거칠고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사람들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하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르는 특성이 있는 정신현상입니다. 미혹함, 무지, 무명, 지혜 없음 등의 형태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어리석음을 이해하려면 사성제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